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아드로니가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레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슨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육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송이 네, 우리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9월 달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가기도 그렇고 뒤로 가기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구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본문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이름이 이렇게 많아? 이름 읽다가 끝이 났을 거예요. 아마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요.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라는 주제로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로마교회 공동체는 다양하지만 하나였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네, 우리 5절에 보시면 로마 교회의 특징 하나가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에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10절에도 11절에도 권속이란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권속이란 말은 가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또 공공장소에 모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모여진 교회, 가정이 곧 교회였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상황을 두고 지금 묘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16절까지 좀 길게 읽었지만 이 16절까지 이렇게 소개된 이름들을 좀 살펴보면 약 다섯 교회의 가정교회가 있었음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가정교회. 그것이 로마교회 전체였었어요.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다 얘기했는데 그 어떤 공동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로마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정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전부 다 바울이 거명했을 것이다 라는 걸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로마의 가정교회는 다섯 개 정도가 있었고 그것이 로마 교회의 전부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옥의 구조, 집의 구조 형태를 고려해 보면 한 가정당 모일 수 있는 숫자가 10명에서 30명 정도로 저희가 추측이 됩니다. 더 이상은 모일 수가 없어요. 집이 그 당시에 가옥 구조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면 30명당 5개, 30명에서 5개의 가정교회 그러면 맥시멈으로 해봤자 200명이 넘지 않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의 인구가 400만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400만 명의 인구 중에 크리스찬이 200명이었던 그런 시대의 지금 이야기예요. 그게 얼마나 미약하고 또 그 존재감도 사실은 굉장히 거의 없다 할 만큼 그렇게 미약했던 공동체가 로마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명 남짓한 이 공동체를 살펴보면 적은 숫자였지만 그 구성원들의 면면은 참 놀랍도록 다양하고 또 광범위했습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26명의 리더들이 소개가 됐는데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한 네 분 정도만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나기수라고 하는 11절에 소개된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였었어요. 과거에 노예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기수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리스도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 왕을 만나잖아요. 그 아그리빠 왕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왕족이란 뜻입니다. 이 10절에 나온 아리스도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이었어요. 노예도 있었고 노예 출신도 있었고 왕족 출신도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주석가들의 해석을 보면 오늘 26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에 약 9명이 노예 출신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8명이 여자였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8명의 리더가 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놀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 교회 리더십 중 여자분들이 참 많고 여성의 지위가 넉넉히 인정되는 사회지만 2000년 전에는 사실은 여성의 지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죠. 로마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했다고 그래요. 로마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만큼 로마 시대에 여성의 지위가 형편없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이 로마 교회는 여성의 리더십이 철저히 존중되고 세워졌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약 두 명의 여성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 여성이 1절에서 2절까지 가장 긴 구절을 지금 바울이 할애하면서 이 여자 베베, 자매 베베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꾼이란 말은 좀 풋노트를 보시면 집사라고 써져 있어요. 집사. 그 당시의 집사는 교회의 리더를 얘기합니다.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베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로마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로마서를 직접 딜리버리하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당사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베베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자매였습니다. 또 한 명을 그냥 예로 든다면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7절에 등장하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유니아라고 하는 이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면요. They are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좀 다르죠?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거하고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거하고 좀 다르죠.
쉽게 표현하면 이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회라는 그 호칭을 붙일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짜 예수님의 열두 제자인 경우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분들만 사도라고 부른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당연히 사도고요. 그분들 외에 사도의 버금가는 초대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이름을 똑같이 붙였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도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또 다른 예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3절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디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사자들이라는 표현이 그 옆에 풋노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혹시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 말씀을 펴보면 사자들 앞에 풋노트가 있어요. 1번에 하고 풋노트가 있는데 그거를 찾아가 보면 헬라어로 사도들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아포스톨스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사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사도라는 칭호에 대해서 두 종류로 사용을 합니다. 바나바도 열두 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도라고 불리웠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사도라는 이름을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열두 제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사도급의 버금가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신약성경은 붙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독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오늘날 너도 나도 사도다 그러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미국에서 그 출발된 그 신사도 운동 이런 그냥 너도 사도 나도 사도 이렇게 하면서 하는 운동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허용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참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렸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어 말을 쓰는 사람도 있었고 히브리어 말을 쓰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멀티컬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는 멀티컬처 교회로 가는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건 아마 노초이스일 거예요. 킹스턴 한인교회가 이곳에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멀티컬처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인 공동체를 이루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철저히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샘플과 같은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싶었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다 탈탈 털어보면 첫 번째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받는, 혈통으로 받는 거 아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덧입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렇게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이것이 사실은 바울이 하고 싶었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예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거저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믿는다면 서로를 받아줄 필요가 있다. 서로 그렇게 다르고 서로 참 그렇게 참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맺어야 할 마땅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주제예요.
여러분, 이런 주제에 합당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로마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됨을 깨뜨린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를 걷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로마 교회는 철저히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로마 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 무난했던 공동체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엘렌 클라이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교수님은 평생 초대교회만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거룩한 입맞춤과 관련된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AD 200년경에 귀족 부인이었던 파피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처형을 당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퍼피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검투사들의 창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죽는 것을 보려고 수천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외쳤습니다. 빨리 죽이라고. 검투사들은 창을 이제 세우면서 이제 이들을 이제 죽이려고 다가왔고요. 그 다가오는 순간에 이제 순교자들, 이 파피투아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은 일어서서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순교를 평화의 입맞춤 의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창이 다가올 때 초대교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구성원들이, 이 사람 파피투아는 귀족 부인이고 같이 입맞춤을 했던 사람들은 노예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었던 이 여인이 파피투아가 노예 출신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입을 맞추면서 순교를 당했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엘렌 클라이더 교수의 말에 의하자면 이런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불려졌던 이 예식은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릴 때마다 행해졌다고 그래요. 예배 드려질 때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예배 중간에 서로 입맞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식은 AD 300년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해 왔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입맞춘다는 것은요, 꼭 교회에서만, 그 당시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로마 사회에서도 행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서구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을 대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볼을 대죠. 더 친근하면 약간 입술을 대기도 하죠.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유대감이 있고 친밀감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이렇게 입술을 맞추는 그런 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하고나 입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사회 계층이 맞는 사람들, 또는 자기의 패밀리 그룹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하고나 유대감이나 일치감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유대감과 일치감이 생기는 사람들을 만나면 일반 로마인들은 입을 맞추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과는 달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회 계층과 자신의 가족과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전혀 다른 사회 계층의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입을 맞췄고, 또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여러분, 귀족 출신이었던 여자 귀부인이 노예 출신인 남자에게 입을 맞춘다는 게 쉽겠습니까? 예전에 흑인 역사, 미국의 흑인 역사를 보면 그 백인 여자 귀부인들이 흑인 남자들 앞에서 그냥 옷을 갈아입었다고 그래요. 속옷을. 왜냐하면 아예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보니까 그냥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노예고 그것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주인이, 귀족이 노예에게 입을 맞춘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입맞춤의 뜻이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거룩한 입맞춤 예식을 행했고, 그 예식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에게 각인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할 때면, 이를테면 순교할 때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 오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 자신이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16절에서 위례한 그런 예식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계층과 신분이 다 다른데 이렇게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비결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 말씀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3절에 예수 안에서, 7절에 주 안에서, 8절에 주 안에서, 9절에, 10절에, 11절에, 12절에, 13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와 함께 그 뒤에 연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난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난하라.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이게 거룩한 입맞춤을 드러내는 방식인데,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오늘 말씀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무난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13절에 보면 우리가 좀 예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 루포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 루포의 아버지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아시죠?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연히, 아프리카 사람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예루살렘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행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근데 구경을 하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던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 구레네 시몬을 루퍼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 루퍼가 이미 교회 지도자로서 이미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황씨의 아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민혁이를 얘기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니까.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루퍼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루퍼가 그 당시에 다 알려진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전혀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짐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황을 유추해 보면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십자가를 직접 접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그는 온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말들을 다 들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고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묵히 죽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몬은 다 봤잖아요. 이 시몬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 거예요. 교회 전승에 의하자면 이 시몬도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이 시몬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시몬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앙의 혈통을 따라 그 아들 루포도 지금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몬의 부인인 그 아내는 이 바울이 묘사하기를 내 어머니랑 똑같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만큼 바울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루포가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가 또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정말 우연입니다. 정말 우연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아버지 시몬이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루포가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는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이 없었다면, 아버지 시몬이 예루살렘에 여행 가지 않았고 그 골고다 언덕을 가지 않았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이 시몬은 복음을 모른 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러다가 생을 끝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루포도 역시 그냥 살다가, 복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뜻하지 않게,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는 만났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목숨으로 신앙을 가르쳤고, 그 아들은 그 신앙을 받아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루퍼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어디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여러분, 루퍼가 자신의 신앙을 떠올릴 때 루퍼는 결코 교만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신앙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맺혀진 열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자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그것이 아버지에게 있었고 자신에게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루퍼는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길 때 여러분, 그 눈으로 동역자를 바라보게 되었을 거예요. 동역자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혹시 동역자의 부족함이 눈에 보일 때라도 루퍼는 그 동역자의 부족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 동역자의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세우셨으니 내 눈에 부족해 보이는 동역자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세우실 거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주 안에서 무난하라. 서로의 평안과 안녕을 빌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그 은혜로 내게,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의 모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그걸 축복하고 평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것이 바로 믿음,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는 말의 뜻이죠.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주위에 우리를 둘러싼 동역자들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 우리는 결코 분열하거나 싸울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부족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아 그래, 나도 똑같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동역자도 그렇게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그러니 사람의 조건과 요건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말씀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랑 그렇게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도 다르고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데 주님 안에서 용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품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짜 복음이 맺혀야 할 열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남편도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향유지 직분자들, 우리 리더십들 주님이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킹스 나뉘기 공동체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저희로 묵상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 될 수 있다면 저희는 영원히 하나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세워지고 있는 동역자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93장